300초 안에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을 하죠. 어릴 때는요, 이 피자 치킨을 사 먹을 때 가장 걸림돌이 적은 용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대가 넘어가고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을 먹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이 나쁘지 않을까? 이런 저의 걱정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홈쇼핑을 보며 그렇게 카카오닙스나 아로니아를 주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얘기 해볼 건데요. 장 걱정 안 해도 될까? 셀바이오텍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장일까요? 아니면 주식시장 장일까요? 이야기 들어가 보죠. 일단 장 건강은 바로 면역과 직결됩니다. 외부의 나쁜 것들로부터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바로 면역인데 면역력이 좋으면 세포 기능 저하나 노화가 방지되죠. 그 면역의 1번가는 바로 장입니다. 장 내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대표되는데요. 오늘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장 건강 혹은 면역에 좋다더라라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세계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2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죠. 또 미국에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연평균 14%씩 성장세를 기록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 인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매출을 놓고 봤을 때 1위는 뭐 압도적입니다. 홍삼이고요. 2위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올라 하면서 비타민을 제쳤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죠. 그럼 이쯤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디가 될까 고민하실 겁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93개, 93개 정도의 업체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의약품 회사도 있었고 음식료 회사도 있었고 다양한 업체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야구르트로 대표될 텐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매출 기준 1위가 바로 셀바이오텍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셀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셀바이오텍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점 조사하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년째 성장을 했다,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타이틀이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연평균 38% 성장에 힘입은 게 되겠죠. 셀바이오텍의 실적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이 자신들의 제품 듀오락 덕분이 되겠습니다. 듀오락, 셀바이오텍의 효자죠. 말 그대로 듀오락입니다. 우리가 유산균 얘기할 때는 가장 많이 들었던 광고 문구가 바로 장까지 살아서 간다라는데 장까지 살아서 가려면 이중 코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듀오락입니다. 듀오락은 연 64% 성장을 기록하면서 셀바이오텍의 성장을 주도해 왔었는데요. 현재 5개국에서 특허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리브영, 뭐 약국 혹은 한의원까지 판매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판매 제품 역시나 유산균 화장품이나 위장관 케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출 내에서 품목별로 봤을 때도 듀오락의 이 제품 비중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듀오락. 그렇다면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넘겨보시죠. 자, 셀바이오텍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연 15%씩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균주 등록에 대한 기대에 안고 있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 병에 대해서 치료를 개발하는 것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항암제 개발 중인데요. 대장암 치료제 임상시험 신청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포인트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모멘텀들을 들여다봐야겠죠. 가장 탄탄한 것은 아무래도 이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하는데요. 셀바이오텍은 2013년도부터 무차입 경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7%밖에 되지 않고요. 순현금 자산이 풍부해서 매년 배당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2014년도 배당 성향이 11%였는데 2017년도에는 2배 이상 뛴 23%까지 올라오며 배당금과 시가배당률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최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솔솔 들리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1위 프로바이오틱스 업체인데 순현금 자산이 600억 원으로 풍부하다. 그런데 다른 제약사 바이오사들에 대비해서 그간 너무 저평가되며 주가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만 원권까지 넉넉히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어제장 소폭 떨어진 채 46,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영증권 의견대로 7만 원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장건강 관련해서 셀바이오텍 업체를 살펴봤네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